안녕하세요. 교통과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응시 자격이 됩니까? 화물 자격 시험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 동네에선 시험 보는 곳 어디에 있습니까? 응시료는 얼마입니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걸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부터 다양한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이라고 치면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정밀검사 접수부터 합격자 교육까지 다 합니다. 그 사이트를 꼭 아셔야겠죠. 오늘은 사이트가 필요하니까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거기 관련된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여시고요, 거기다가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이라고 칩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치면요, 여기 TS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요 초록색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요 사이트가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을 접수부터 교육 신청까지, 자격증 신청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안내부터 볼게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말 그대로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따야 되는 자격이고요. 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19년이니까요. 15년 정도 됐죠. 아주 오래된 시험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사업용,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되겠고요.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용달함을, 개별 화물, 일반 화물 세 가지 말하죠. 용달 같은 경우는 이제 1톤 이하, 일반 화물은 5톤 이상, 그다음에 개별은 1톤 초과 5톤 미만 그 사이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차량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제가 내가 어떤 차를 할 거면 용달이겠구나, 나는 개별이겠구나, 나는 일반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분들은 반드시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자동차가 뭐냐 하면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즉 돈 받고 화물 날라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한다. 번호판이 노란색이신 분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80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가 25개, 그 다음에 화물 취급 요령이 15개, 안전운행이 25개, 운송서비스가 15개, 그래서 총 8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시험 시간과 합격 기준을 보면 80분 동안 보게 되고 총 60% 이상 획득을 하면 합격합니다. 즉 80문항인데 60% 이상 획득을 해야 되니까 총 48문제를 맞추시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과목별로 꽈락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48문제 이상이면 그냥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시험장별로 시험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4번 보는 곳이 있고 한 번 보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응시하실 곳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접수하실 때 시험 시간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1회차가 9시 20분부터 10시 40분, 2회차가 11시부터 12시 20분, 3회차가 14시부터 15시 20분, 4회차가 16시부터 17시 2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다르니까 꼭 확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한 방에 화물 버스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오전에 화물 시험을 봤으면 오후에 버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두 시험을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시험 일정 같은 거 잘 따져보시고 왔다 갔다 두 번 하지 마시고 화물 버스 동시에 따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하루에 두 개 다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안 따게 되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범죄예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화물전차 운수사법 8조에 의거해서 운전 업무 종사하실 거면 무조건 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시행규칙 18조에 의해서 자격증 같은 것, 연령이라든지 응시 자격 같은 걸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격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자격증 딸 수 있는가? 컴퓨터 시험이라고 CBT형 체계도라고 되어 있죠. 옛날엔 CBT, PBT 두 가지가 있었어요. CBT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고 PBT는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예요. 그래서 종이로 시험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다 컴퓨터로만 시험 봐요. 그래서 응시 조건을 보면 1종 면허 혹은 2종 면허 가지신 지 2년 이상 되셨어야 돼요. 면허 취득 기간으로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운전을 했네 안 했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면허를 따고 가만히 갖고 계셨어도 2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만 20세 이상 돼야 돼요. 난 20세 이상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운전 경력인데 시험일 기준으로 취소 정지 시간이 빠져요. 운전 경력에서는 취소 정지 기간은 없습니다. 예. 자가용은 2년 이상, 사업용은 1년 이상, 버스 택시 하셨던 경력이 1년 이상 있으시면 이제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제 정밀검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규검사라는 게 있고 특별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특별검사 사고 나신 분들이 따로 받는 거고, 회사에서 받아오라고 해요. 그건 말고. 그 다음에 운전적선 정밀검사, 신규검사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봤습니다. 이거 뭐냐면 뭐 제대로 된 신체 기능 가지고 있는지, 속도 감각이라든지 브레이크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건 검사입니다.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밀검사가 나와요. 네. 보통 회사에 취직하실 분들은 3등급 이상 받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4등급 이하 나오면은 아예 운전 좀 불안하게 하는 애들 같은데, 그래서 취직 안 시켜주고 이런 회사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실 때도 집중하셔서 잘 받으시면 3등급 이상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경 쓰신 분들 있죠? 이 시력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경 잘 도수 맞춰서 챙겨가서 가십시오. 이 순발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막 밟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 막 다가온 물체 다가오는 거 이런 거 클릭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밀검사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 같은 거 잘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했는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응시 자격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험 접수 볼게요. 시험 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진은 그림 파일로 스캔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업로드 시켜야 되거든요. 미리 사진 같은 거 스캔을 떠놓으시고 JPG 파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방문 접수도 가능한데 15개 시험장에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너무 몰리고 그러면 시간 넘어서 접수 안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시험 수수료는 11,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도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 접수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결제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카드 준비해놓으시면 되고요. 방문 접수도 가능한데 방문 접수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카드 긁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증 필요합니다. 당연히 경력증명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짜리 칼라 사진 이거 필요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이제 사진 등록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직접 들고 가셔서 방문 접수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본부의 시험장에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시험 시작 전까지 입시를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막 이런 거 알려줘요. 그래서 쉬는 시간은 2교시 끝나고 잠깐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요. 실제로 1, 2교시 보고 잠깐 쉬었다가 3, 4교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으니까 9시 20분 시험이다 그러면 최소 8시 반 정도까지는 도착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미리 좀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과목 80문제 나오고요. 1, 2, 3, 4회차로 되고 있고요. 지역본부 따라 횟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했다, 48문제 미만으로 맞췄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접수 다시 합니다. 네.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합격자 법정 교육을 받습니다. 화물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합격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격증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화물 합격자 교육이라는 8시간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하루 종일 받습니다. 8시간이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8시간이죠. 점심식사시간 빼야 되고. 그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합격하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합격자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종이를 하나 줘요. 그래서 그 종이를 보면 가장 가까운 일정이라든지 가장 가까운 장소라든지 그런 걸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합격자는 돈이 또 들어요. 어떤 게 드냐면 교육수수료 11,500원이 또 들어요. 아까 시험 볼 때 11,500원 들었었죠? 시험 볼 때 11,500원 들고, 그 다음에 교육할 때 또 11,500원 들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찍을 때 또 10,000원이 들어요. 그래서 총 토탈 치면 33,000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11,500원, 11,500원, 10,000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진을 안 냈다. 접수할 때 또 사진 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진을 제출을 해야 돼요. 합격자 교육할 때. 이때 아침에 등록할 때 사진을 접수를 못했다 그러면 자격증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격증에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 네. 당연히 또 운전면허증은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 확인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이거는 주민센터죠. 그래서 발급을 가능하고요. 미리 떼어 가시는 게 좋아요. 왜 미리 떼어 가는 게 좋냐면 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가져가면요 점심시간을 푹 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가져가신 분들은 이게 없으면 자격증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가져가신 분들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점심시간에 가서 발급을 받아와야 돼요. 그만큼 밥은 밥대로 먹어야 되고 발급은 발급대로 받아야 되니까 남들 다 점심시간에 자리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데 나만 가서 그걸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필요하니까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하려면 미리미리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교부를 합니다. 미수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뭐냐면 중간에 어디 도망가는 경우 그리고 막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화해요. 전화해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지금 잠깐 일 있어서 밖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10분 내로 자리에 착석 안 하시면은 미참석입니다. 자격증 안 나갑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분 내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예, 못 돌아오시죠? 보통 멀리 가 계시니까. 예, 미수료 되면서 다시 8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교육 받으실 때는 꼭 자리에 앉으셔서 강의 잘 들어보십시오.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 뭐 법 얘기, 뭐 서비스 얘기, 운수 종사자로서의 행복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들어보시고요. 응시자격 안내 보겠습니다. 응시자격 보면요. 아래에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만 20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면허증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응시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종 또는 2종 면허 소형은 안 됩니다. 오토바이 면허 안 돼요. 그 이상 소지하셔야 되고 보유기간이 만 2년 이상 되셔야 돼요. 정지 취소기간 빠집니다. 그 기간에서 경과하셔야 되고요.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하시고 1년 됐다 그러면 경력 1년이니까 응시 불가하죠. 원동기 면허 1년에 1종 보통 1년이다 그러면 이건 원동기는 소형이니까 빠지고 1종 보통 1년밖에 없으니까 응시 불가하죠. 또 예를 들면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한 다음에 3년 됐다. 근데 음주운전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다시 1종 보통을 땄는데 5년이 지났어요. 거의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된 거죠. 취소되고선 2년 동안 면허 못 땄으면. 네. 그래서 운전 경력 이렇게 되면 3년에 5년이니까 8년 되면서 응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허 1종이나 2종 면허가 있는데 소형 제외고요. 역시. 그 다음에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되신 분들. 운전면허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2년이 안 되는 경우 있죠. 1종 따자마자 바로 택시하신 분이 만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밖에 기간이 안 됐는데 노란 넘버를 1년을 한 거잖아요. 그 1년이 노란 넘버 1년인 경우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2종 보통 이상만 인정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종 소형이나 원동기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취득일이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사업용은 1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운전 경력이 화물운송인 분이 계세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한 경우인데 화물운송 경력이에요. 근데 공5년 1월 21일 이후에요. 즉 무슨 뜻입니까?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안 따고 운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예. 그 증명 경력서 갖다 내면 안 돼요. 불법 사업용 운전 경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성정밀검사의 기준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적성정밀검사가 일단 뭐냐 하면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정밀검사를 받아야 시험 응시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화물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이트에서 이따 접수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정밀검사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버스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같이 하시게 되면 정밀검사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정밀검사 받고 화물도 볼 수 있고 버스도 볼 수 있어요. 화물 볼 때 정밀검사 받고 버스 볼 때 정밀검사 또 받느냐? 아니에요. 한 번만 정밀검사 받으면 바로 화물버스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버스 보실 분들은 정밀검사 먼저 가십시오. 예약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이랑 인터넷 예약 가능하고요. 전화는 이제 콜센터 1577-0990 하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검사 받은 다음에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3년 동안 유효해요. 3년을 넘게 되면요 초과하게 되면 신규 검사를 다시 수검을 해야 됩니다. 운전 능력 상태가 변했을 테니까. 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안 받으신 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년 경과 안 되신 분들은 바로 인터넷으로 화물 접수하시면 되고요. 3년 경과하신 분들은 정밀검사 다시 접수하셔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화물 접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운전 경력이라는 게 뭐냐면 버스, 화물, 택시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노란색 넘버 운전하셨던 분들이 경우에요. 화물 경력이 1년 이상인데 그 05년 이전에 하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자격증을 발급했어요. 그때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화물 자격증 없이 하셨던 분들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적성정밀검사가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전 9시 타임이 하나 있고 오후 1시 반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두 번밖에 없으니까 일정 확인하셔서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격 사유 있죠? 어떤 분들이 응시를 못하냐 하면 6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옛날 말로 따지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분들이 안 돼요. 재산을 가지실 수 없는 분을 말하죠. 왜 그러냐면 화물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통장으로 입금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치산, 한정치산,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실 수 없는, 통장 거래를 할 수 없는 분들이라서 그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내역을 증빙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렵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화물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화물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신 분들, 그 다음에 화물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평유예를 선고받거나 유예기간 중에 계신 분, 예,
아직 집값을 치르시는 분들은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제23조 1항 제1호부터 6호까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신 분, 즉 화물법을 위반하면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든요. 그러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를 해야만 그 다음부터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2년 경과 안 하신 분들 당연히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자격시험일 전이나 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 이건 2017년 7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면허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면허증도 다 취소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격증도 함께 연동해서 취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도로교통법 잘 지키셔야 돼요. 이제부터 자격증 취득하시게 되면요. 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서 벌금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면허가 취소되신 분, 도로교통법상에 무면허, 그 다음에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하다가 취소해서 면허 취소되신 분, 또 그래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신 분, 그 다음에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신 분, 이런 분들은 당연히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화물법에 의해서 화물종사 자격을 드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격시험일 전에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전 3년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 것만 해당합니다. 새로 생긴 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종종 나오는 얘기 있는데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시험을 보지 않고 상주나 여기 화성에 가시면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1박 2일 동안 체험교육을 받아요. 뭐 운전도 직접 하고 시험도 보고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테스트 시험을 보죠. 그거 보고 1박 2일 동안 이수를 하게 되면 체험교육으로 화물자격증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봐요. 체험교육 가면은 1박 2일 시간 때우면 자격증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물론 그 시험을 1박 2일 동안 공부한 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쉽게 합격을 하실 뿐이지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꼭 하고 계십시오. 체험교육도 시험 본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건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화물자격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자의 시험 응시 조건이 있어요. 예, 보면 그 우리 동포분들 있죠? 예, 사할린이라든지 중국 계신 분들, 예,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전 경력이 2년 이상 되셔야 돼요. 730일 이상 되셔야 되고, 한국 내에서 운전면허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에 경찰청 조회할 수 있죠. 이거 가능하고요.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거 서류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국가에, 해당 국가에 그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전체 기간 운전 경력 증명서를 띄시고 공증기관에서 공증 받으신 다음에 해당 국주지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인 찍힌 한글로 변환을 하고 시험 응시하는 날 원본 서류하고 대사관 번안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까다롭죠? 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이거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2년을 갖추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요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이거를 발급받으세요. 인터넷에서 가정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뭐냐 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 하면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신 분, 이런 분이 해당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종전의 한정치 산자 해당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한정 치산, 재산을 가지는 것이 제한되신 분들 해당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되시는 분들은 화물 자격 취득하실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T 시험으로 시험을 본다고 했죠. 컴퓨터로 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진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요. 수수료도 11,500원 내시면 되고요. CBT 시험장이 이제 어딘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전국 15군데가 있다고 했죠.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상시 CBT라는 게 하루에 이제 4번 시험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서울 구로, 그다음에 경기 남부 수원, 대전 충남의 대전, 대구 경북의 대구, 부산 본부의 부산, 광주 전남의 광주, 인천의 인천, 강원 본부가 춘천에 있고, 충북 본부가 청주에 있고, 전북 본부가 전주에 있고, 경남 본부 창원에 있고요, 울산 본부 울산에 있습니다. 여기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안내 전화하고 바로 가기 번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팝업 창이 뜨게끔 해놨으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이다, 서울 구로다, 그럼 새 창으로 딱 뜹니다. 이게 구로 상설 시험장이 여기에 있죠. 예, 여기 가셔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이런 식으로 뜬단 얘기죠. 예,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노원하고 제주본부 제주하고 그 다음에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운전정비검사장을 CBT로 활용을 합니다. 예, 주차시설 없기 때문에 예, 대중교통 이용 필수니까 참고하시고요. 시험 일정이 궁금하시겠죠? 예, 시험 일정 보시면 시작 30분 전에 등록을 하고요. 시험시간 80분이고요. CBT 전용 상설 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12개 지역 시험장이 있고 여기서는 다 4번, 매일 4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에는 항공 CBT가 있어요. 그래서 딴 시험 보니까 예,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상설시험장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 고려해서 시험 횟수가 그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취소하실 일이죠. 일 생기셔가지고 시험 못 보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동시 1일 전까지 시험 예약 취소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죠.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치면요 접수 내역이 나올 거예요. 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화물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문제은행 방식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에서 그 랜덤하게 문제를 뽑는 거예요. 80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예요.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면 만약에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이 암기식으로 이제 시험이 변질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서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문제답 문제답을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기출문제를 복원을 못하죠.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저 책이 저 빨간색 저 책 있죠. 네. 양재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저 책은 제가 직접 시험 보고 문제를 다 외워왔어요. 문제 외워서 나와서 복원도 하고 저 말고도 같이 카페에서 시험 보셨던 분들이 문제 다 복원해가지고 최대한 유사하게 이게 딱 보면 문제를 찍을 수 있게 만든 책이 저 책이 되겠죠. 네, 그래서 화물 시험 보실 분들은 저 책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책 찍어보시면 검색해보시면 베스트셀러에 늘 올라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추천드립니다. 짤막하게 틈새 홍보 여기 넣습니다. 네. 그 책 구입하시는 링크 같은 것도 제가 밑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네. 저 책은 또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저 책에 대한 소개는 따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실 수 있게 영상 링크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과 발표 안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CBT 결과는 이제 당연히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즉 80문제 중에 48문제 맞히시면 돼요. 문항당 이제 1.25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총 80분이 걸리는데 보통 40문항 하고 잠깐 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40문제 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0분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40분 이렇게 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를 바로 발표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합격자 교육을 받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막 아, 합격입니다. 점수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합격입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줘요. 네, 그럼 그 종이에서 내 점수 써 있고 합격자 교육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1일 8시간 받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원본하고 사진 한 장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고요. 필기 도구 필요하다고 하고 합격자 교육하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총해서 21,500원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에 11,500원, 자격증에 10,000원.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같이 가져오셔야 된다 그랬죠? 안 가져오시면 다른 사람 다 밥 먹고 자는 동안 나 혼자 동사무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정법원 거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프린터 있고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아오시고 없으신 분들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꼭 확인하셔서 발급 받아오십시오. 근데 요건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이제 대행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가급적이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쪽 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요건 직접 가서 받으시면 돈 나와요. 1200원 나옵니다. PC방 가서 받으시는 게 제일 최고 좋겠죠. 네, 근데 이거 받으려면 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PC방 가서 또 하기 껄끄러운 경우들도 있고 USB 공인인증서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또 안 돼요. PC방 가실 때 받아오시고 합격자 발표는 그 당일날 홈페이지도 공지가 됩니다. 공지도 되고 미리 말도 해줘요. 네, 합격이십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공지 따로 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이제 공지사항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참고자료라는 게 있는데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이제 1, 2, 3, 4 교시 가이드북까지 해가지고 PDF로 이제 파일 자료를 공유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도 안 사도 되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거를 딱 다운을 받아가지고 열어보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122페이지요. 네. 법규만 122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한 자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법규만 122페이지야.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내려도 끝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통째로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요약을 하고 기출문제 가진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 얘기는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험교육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체험교육하고 휴일교육은 너무 내용이 기니까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